코 높은 건 숨길 수가 없구만. 어머, 서희성, 뭐하냐? 자, 정신 똑바로 차리자. 미쳤어, 미쳤어. 이건 뭐야? 저는 고래고등학교 교사입니다.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남의 여자친구를 가르치려는 파렴치한 소방관이 있어 고발하려고 합니다. 그 파렴치한은 귀소방서의 정모 소방관입니다. 정모 소방관? 혹시... 안녕하세요. 저 하리 남자친구 강현수라고 합니다. 길고양이를 구조해준다는 핑계로 제 여자친구에게 접근해 저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더니 어제는 폭력을 써서 제 손등을 다치게 했습니다. 그 녀석이랑 화해하려고 발톱 깎아주다가 이렇게 긁혔어요. 분명히 고양이가 핀 상처라고 했는데. 아,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어? 내가 남자친구. 아니요.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. 고양이를 대할 때 좀 거칠다고 해야 되나? 고양이도 그 사람한테 막 하악질을 대거든요. 되게 싸납게. 아, 그게 그 사람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건가 해서. 장고? 네, 말씀하세요. 강현수, 20대 남성, 고래동 거주, 고등학교 교사야. 강현수님은 어둠 속에서만 힘을 쓰는 권력자형이군요. 뭐야? 신고를 했어야지, 신고를. 어제가 처음이 아니지. 이렇게 심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어요. 그동안은 고양이를. 얼마 전엔 고양이를 어떻게 할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집 밖에 풀어줬어요. 뒤늦게 찾다가 국회소방관님을 만났고요. 오빠 위험한 사람이라고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. 그러니까 그때 헤어졌어야지.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라서 쉽게 묻지를 못했어요.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서